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꽃다오로 갑니다. 꽃다오는 다이빙의 성지죠. 제가 꽃다오로 가서 이번에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장비라 이런 걸다 빌릴 수 있는 샵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테크니컬 다이빙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그리고 다이빙만 위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테크니컬 다이빙을 한번 배워보려고 꽃다오로 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핀, 뭐 기본적인 장비 제가 갖고 있는 것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나 뭐 이런 것들 여기 가방에 넣고 집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나 봐요, 옆에. 그래서 차들이 많이 막혔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일단 체크인 마쳤습니다. 공항에 지금 사람 엄청 많아요.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베트남 거주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한번 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들어왔고요. 저는 다행히 입출국 심사를 등록을 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한테만 자동 입출국 심사 등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그래서 저는 등록을 했고, 지금 보딩 시간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공항 활주로가 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 저는 항상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여기 갈 겁니다. 10시 5분 비행기고요. 지금 게이트가 바뀌었네요. 26번으로. 게이트가 아까 20번이었거든요. 26번으로 게이트가 바뀌었고 약간 딜레이가 된것 같은데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 시간보다 25분 딜레이 돼서 10시 5분 출발이었는데 10시 반으로 바뀌었어요. 창가 자리보다는 복도 자리를 좀더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짐 내리기도 편하고, 짧은 비행일 때 사실 크게 상관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좀 왔다 갔다 하기 편한 자리가 좋더라고요. 이번에 탄 항공기는 타이 에어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연착이 한 30분 넘게 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오늘 하루가 길 예정입니다. 오늘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방콕 카오산로드로 갈 거예요. 거기에서 한 6, 7시간 정도 일부러 호텔을 일단 잡았습니다. 호텔이라기보다 그냥 호스텔 잡았고,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저녁 야간 버스로 지금 춘폰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꽃다오까지 가니까 내일 아침 꽃다오 도착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정이 지금 긴 이동의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 역시 태국 국적기라서 그런지 지금 여러 가지 언어가 여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거는. 도착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평상시에 본인이 10번, 10번 씻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운동화를 항상 즐겨 신는데, 이번에 어차피 물놀이 하니까 그냥 크록스 신고 가야겠다 해서 신었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나가서 환전도 하고 그리고 유심도 사야 됩니다. 입국 심사했습니다. 아니, 입국 심사하는데 너무 밝은 웃음으로 며칠 있을 거야? 이래서 한달 이상 있을 것 같아 했대. 90일 이러면서 딱 그냥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하니까 저 해맑게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해 줬습니다. 아, 6번입니다. TG551 6번. 6번이면 호치민에서 온 비행기 편 6번에서 지금 수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짐 찾았고요. 나가서 일부 환전만 하고 유심칩을 일단 산 다음에, 그리고 여기 환전소가 시내 가나 뭐 여기 거의 비슷한데요. 환전소가 하나 있대요. 그 지하 쪽에 가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환전을 하고 그리고 다시 공항 쪽으로 와서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 제가 카온산으로 바로 갈 건데 카온산 쪽에는 마땅한 한정소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해결하고 그리고 카온산 로드로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전 카온산 로드는 몇 년 전에 가보기도 했고 별로 크게 흥미가 없어서 그냥 스쳐가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항에서 최대한 다 해결을 하고 카온산 로드로 넘어가서 휴식을 좀 취하다가 야간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봤던 정보로는 여기 지하까지 와서 여기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 앞에 한정소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정소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저기 앞에 보면 뭐가 보이죠? 네, 저쪽까지 가면은 한정소가 있는 것 같고 금액을 확인하고 환전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막 환전을 해도 만약에 카운터에서 다른 데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체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결국엔 또 교통비가 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환전을 하고 있네요. 일단 확인을 해서 환전을 하겠습니다. 이게 36.57입니다. 지금 100달러당. 일단 바꿨어요. 제 강습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어차피 써야 되는 돈들이 있어서 바꿨는데 좀 모자란가? 지금 신카드를 샀어요. 저는 디텍으로 샀고 디텍으로 산 이유가 이게 90일짜리가 있더라고요. 언리미티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 1599바트입니다. 지금 여기 공항 2층에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부스가 있어요. 여기서 구매를 했고요. 90일짜리 패키지 언리미티드 5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 금액은 거의 한 6만원 동안 하는 거예요. 6만원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딥탁 치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이거 다운받고 있고요. 한번 다운받아서 얼마나 충전되어 있고 제가 패키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카오산으로 갈 겁니다. 여기 지금 7번 출구고요. 7번 출구 쪽으로 나가면 S1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해요. S1 저 앞에 보이네요. S1 타고 가서 카오산까지. 요 카오산에서 숙소 예약해놨으니까 숙소 가서 좀 쉬다가 야간버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버스가 저 앞에 보이거든요. 가서 물어보고 카오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산까지 간다고 되어 있어요. 수원 아직 출발 시간은 안 된 것 같고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기사님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60바트예요 요거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기사한테 물어봤는데 앞으로 50분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50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몇천 원을 더 내고 미니버스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에 미니버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들어가서 미니버스를 차라리 타고 한 두 배 정도 더 낼 거예요. 지금 저게 한 하나로 하면 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한 5,000원 정도를 내고 지금 빨리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부스들이 있거든요. 저기 보면 익스프레스 버스들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Like there's for the share bus for the 카오산로. 아, 오케이. 여기서만 하나 봐요. 아직 사람이 없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오산 로드까지 180바트입니다. 한 5달러 정도 하고요. 한 2, 30분 뒤에 출발한다고 해요. 밖에 50분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조금 돈 더 내고 가는 걸로 했는데 약간 시간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버스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버스 시간이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는 20분 간격이었거든요. 근데 20분 간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미리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환전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벌써 2시 반이고 가면은 거의 한 4시 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호텔 예약한 데 가서 조금 쉬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막 말도 없이 이동해가지고 급하게 따라왔어요. 카오산로? 이거 맞네. 어? 왜? 이거 맞네. 아니 팔로잉 후! 이거 맞네. 부스가 바깥에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일단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렇게 기다릴 거면 버스를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네, 사실 이러는 와중에 S1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면 됐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어. 거의 3배를 쓴 거거든요. 3배 돈을 쓴 건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사실 저는 그냥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S1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3배를 내야 되는 거면은 좀 3배면은 거의 한 5,000원을 더 내는 거예요. 아까 80, 60이었으니까 60이 한 2,5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공용버스를 타는 게 낫죠. 뭐 이러면서 또 배웁니다. 여행은 항상 배움이죠, 배움. 어쨌든 버스 탔고요. 이제 카오산 로드로 가보겠습니다. 길은 앞에다가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게 맞는 거야?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일단 카오산 로드 도착을 했고요. 와, 카오산 로드는 진짜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일단 숙소로 가겠습니다. 제가 숙소를 한 2시쯤 도착해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머무를 거라고 예상하고 일부러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이미 5시가 다 되고 있어요. 한 2시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잠깐 숙소에서 쉬고 밥을 먹고 네, 바로 차를 타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야간 버스 1시간 전에 체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식당으로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아요. 아, 또 짐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네. 일단 굳이 이거를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일단 숙소 1층에 있는 그냥 인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오늘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돌아다녀 봤는데 일단 너무 덥고 그래서 대충 여기서 먹고 그리고 차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카오산 거리로 들어왔고요. 여기 지금 카오산 거리입니다. 이거는 가슴에 붙여야 되고요. 이거는 가방에 붙이라고 이렇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VIP 버스예요. 티켓하고 같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8시 56분이고요. 한 4분 정도 뒤면 출발할 것 같아요. 이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쿠팡, 코사무이, 꽃다오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납니다. 차가 줄줄이 늘어서 있어요, 지금. VIP부터 시작해서 진짜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버스를 타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아. 대원분의 탑승은 자리에 일단 앉았고요. 앞으로 한 10시간 가보겠습니다. 10시간? 한 10시간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타면 기본적으로 물을 주고요. 블랑켓 입고 그리고 간식을 줍니다.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스랑 빵이랑 들어있네. 여기 보면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도 따로 있어요. 포트 따로 있고 이제 곧 출발합니다. 아, 지금 2시 22분이고요. 잠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선착장 도착입니다. 네, 여기에서 아마 7시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해가 뜨고 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제 티켓 오피스에서 받았던 티켓을 보여주고 탑승을 하게 됩니다. 보트 타러 갑니다. 스피드 보트. 지금 6시 34분입니다. 이쪽에 해가 뜨고 있어요.
일출과 함께하는 또 하루입니다. 뒤에서 캐리어 받아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쪽 뒤로 들어갑니다. 숙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어차피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러 가겠습니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환경세 같은 거를 받나 봐요. 그래서 지금 20바트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렌트 빌려주는 곳들이 많아요. 250바트에 하루 이렇게도 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택시비를 주려고 했더니 제가 1000바트짜리랑 100바트짜리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100바트만 받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50바트를 불렀는데 150바트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100바트여도 충분했던 거지. 아무튼 100바트로 여기 왔습니다. 호텔 도착했고요. 아직 리셉션에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길도 익힐 겸 해가지고 장비를 챙기고 나왔습니다. 한 10시부터 지금 샵이 바빠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9시 46분인데 여기서 걸어가면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길을 한번 익혀보고, 뭐 어차피 숙소는 한 6일 뒤에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숙소로 바꾸면 훨씬 더 좋겠으니까 그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확실히 이쪽은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한 거 좋아요. 너무 시끄러운 것보단 이런 조용함도 너무 좋습니다. 아침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대마를 파는, 합법적으로 파는 태국입니다. 제가 예약해놓은, 그러니까 말해놓은 빅블루 다이빙이에요. 여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처에 그냥 보이는 약간 건강식을 파는 곳에 왔어요. 스무디볼이랑 이런 걸 판매하는 곳인데 스무디볼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 곳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주문한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스무디볼 하나 주문했어요. 일단 샵에 방금 다녀왔는데 지금 사이드마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봤고 살짝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약간 쉽게 생각했다기보다 아, 이 정도 해서 스킬업 시켜야지 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보여서 좀 긴장이 되지만 해봐야죠. 하러 왔으니까. 스무디볼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그냥 숙소랑 가까운 데여서 여기 그냥 와갖고 한번 먹어보려고. 일단 스무디볼 제일 맛있게 먹었던 데는 발리였었거든요. 여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맛있어요. 여기 자주 오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굿 초이스. 5일간 지낼 공간입니다. 여기 방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캐리어 여기다 두고 그냥 그래도 조금만 발코니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여기 옷걸이가 있으니까 뭔가 옷을 말리기나 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 화장실도 그래도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예. 저는 여기에서 5박을 하고 아니면 뭐 4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달짜리 집을 지금 일단은 문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제발 잘 자리가 나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어쨌든 2주든 3주든 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는 3시에 브리핑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블루 다이빙입니다. 내일 여기 이제 펀다이빙 두 번 할 거고요. 펀다이빙 두 번 하고 나서 테크니컬 다이빙 관련해가지고 얘기할 거고, 뭐, 그 다음날 또 펀다이빙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25일부터 이제 코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짜리 코스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해놨고요. 일단 진행되는 거 봐야 합니다. 집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